자, 자극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팬다트를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시킬 텐데요. 현재 피벗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트를 시키면은 중심을 기준으로 로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벗을 위치를 조정해야 됩니다. 자, F 피벗 올리 그 캐시고요. 위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조정시켜줍니다. 자, 됐고요. 자,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로테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요. 자, 하기 전에 조명을 일단 설치하게 비치하겠습니다. 조명을 비치해서 한꺼번에 모두 로테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자, 포토메트릭을 통해서 프리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디스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크의 크기, 원반 크기죠. 원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시고요. 자, 조명이 유니폼 디퓨즈로 빛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됐고요. 자, 조명 강도는 한600 정도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요. 디스크. 자, 하이라키 다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조금씩 위치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피지컬 카메라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를 설치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내부 공간이 보이고 있고요. 자, 매입등을 만들겠습니다. 화면을 바텀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박스를 이용할까요? 자, 윗면은 그 천장 부분과 맞닿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드래그 삭제하시고요.
자, 이거와 동일하게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자, 실린더를 만들까요? 자, 역시 에이트폴리 적용하시고요. 윗면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조금 시키시고요. 자, 안쪽은 베벨 적용할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으로 그냥 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죠. 자, 이거는 조명. 자, 요것 때문이네요. 저 500에 디스크. 인스턴스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이상한 조명이 몇개 있네요. 자, 여기 아놀드 설치된 조명들을 다 삭제하겠습니다. 자, 조명 위치를 제가 잘못 잡았네요. 자, Y축으로. 테스트 렌딩 진행하겠습니다. AOP에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하고요. 자,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천장에 노이즈가 많고요. 이런 거는 좀 디퓨저 스펙칼라 부분, 샘플 수와 광선 수를 조절하셔야 되고요. 밝기는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밝습니다. 전체적으로 밝다는 얘기는 이 우물 천장 부분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울장 안쪽으로 조명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습니다. 자, 오픈하신 다음에 조명 강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한 200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인스턴스로 했기 때문에 전부 200이죠. 자, 2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맵등 쪽에 역시 강도를 한250 정도. 자, 밝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졌고요. 나머지 간접 조명 부분하고 조명을 설치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다시 전체에서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까지입니다.